노래 잘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이모 세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주셨던 거고 지금 우리 아드님은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래를 듣는 내내 몸이 막 이렇게 벨벳 꼬이는 느낌이 나는 그런 노래였던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그냥 어른 세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약간 오징어가 돼가는 느낌. 그러니까 막 꼬여 벨벳 꼬여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정말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프로그램 나올 때 좀 신경 써서 나오자. 이런 분들하고 하니까 오징어 나오고 야 이 아니 저... 이게 몸이 베베 꼬인다는 거 아유... 아 저희가 수준이 조금 반대가 너무 소리 있어요. 소리. 아 전 지금 너무 좋아. 아니 요즘 느낌으로 이게 창법이 아빠는 내 지르는 창법이었다면은 요즘 이렇게 잔잔히 말하듯이 말하는 그런 노래 창법으로 그 공기 반 소리 반.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감성을 머금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먹어서 감미롭게 싹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냉정해야 됩니다. 현실로 가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잘하잖아. 잘해 잘해. 그리고 또 형님이 옛날에 기획사도 했었잖아요. 희성도 키우고 한가희 씨도 키우고 배우면서 때문에 어떻게 알아? 아니 형님이 직접 이 아들의 매니지먼트 하면 되시겠네. 지금 그래서 1월부터 지금 일단 녹음실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밴드를 만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연습실까지 해서 그냥 돈 많이 들어가요. 이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저 피아노 치는 것만 해도 이거 초딩 1학년 때부터 계속 한 건데. 아유, 아유 그 악기 그렇게 사주시고 대주시고 얼마나 그냥. 근데 이제 본전 뽑아야 돼. 근데 지원해 주실 만 하셨어요. 그럼. 너무나 그러니까, 멋있다. 너무 잘해 뛰어나고. 다 가불이야 임마. 형님 본전 뽑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보통 아버지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기도 하지만 내 직업 물려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수 하겠다고 했을 때 전적으로 그냥 어 그래 좋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뭐 무조건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만들 거야 뭐 이랬으니까. 아 진짜. 네. 제가 먼저 하고 싶다는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기 교육에 이제 산물로 이제 저는 그렇게 남게 됐죠.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 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생활을.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이렇게 아빠가 그렇게 말씀은 하지만은 아까도. 선물 같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옆에 있지만 간지럽지만은 우리 도훈이 때문에 좀 행복하시잖아요. 아, 이 친구가 지 형이랑 11년 차이 나요. 사실은 둘째를 안 가진 거예요. 아. 큰 애한테 소홀할까 봐. 근데 어느 날 이제 아, 우리 아기가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래 갖자 하고 계획해서 낳은 아들이. 근데 놓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제가. 얘를 맨날 물고 빨고 맨날 안고 다니고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제가. 으뚱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친구만큼은 내가 꼼짝을 못해. 이 친구가 뭐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요. 근데 너무 대견한 게 지가 알아서 음악도 지가 알아서 다 챙기고 하고 지가 할 길 지가 알아서 잘 가고 있고 집에서도 지 형도 잘 챙기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둘째에게 그렇게 애정을 쏟으셨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아 둘째에게는 또 이런 점이 미안했어 그런 마음들도 왜 없겠어요? 제가 그런 걸로 직접 대화해 본 적은 없는데 별로 형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그게 너무 미안한 거지. 형에 대한 부담을 네가 가질 필요 없다. 어떤 형식으로든 아빠가 잘 형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갈 거니까 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옆에 있으니까 한번 직접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도훈 군은 아빠가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신다는 건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아, 예, 뭐. 예. 평소에 그래도 평소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알고 있었죠.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부담감은 진짜 근데 혹시라도 부담감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아빠한테 솔직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다 준비하고 가신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뭐. 아, 그럼 그럼 그럼. 네, 뭐 저한테 부담될 게 없으니까. 아, 그걸 믿고 있는 거구나. 네. 아, 그럼 그런 거. 야, 이거 예상도 못한 대답을. 야, 너 방송 좀 안다. 아니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려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냥. 쏙 들어갔어. 아니 어떠세요? 뭐 형하고는 이게. 관계라든가 형성이라는 거 되게 좋아. 좋으시죠? 아 저는 뭐 근데 딱히 형이 뭐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해서 크게 막 그 신경 쓰이고 그런 게 당연히 없지는 않지만 막 그게 막 다른 형제들처럼은 못 지낼 만한 게 절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네 형이 네한테 하는 거 네가 10분의 1만 하면 엄청 고마워할 거야. 잔소리 시작했다. 아니 근데 시작했어. 사실 도훈 군도 음악을 하고 형도 지금 트럼펫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둘이서 같이 이렇게 연주도 연습도 하고 그런 적 있었어요? 아 멋지다 생각만 해도. 뭐 약간 뭐 아빠 공연이나 그런 좀 프로젝트성으로 형이랑 몇 번 맞춰본 적은 있습니다. 멋지네요. 예전에 불후의 맹곡에서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맞아. 트럼펫 불고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어쨌든 이 주입식 교육의 산물이긴 하지만 고은 분이 잘 커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네. 있는데 저희가 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강기 씨. 짚어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또 더 재미있는 얘기들을 지금 저희가 남아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바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또 모아서 준비한 게 있죠. 바로 이광기의 소문만 묻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수 이상우 씨는 원래 시력이 좋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늘 안경을 끼고 다니시는. 아니 저거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가짜 안경이라고. 이렇게 가짜 손가락을 안경. 막 넣으시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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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알이 없는데. 예예. 예. 이게 시력이 좋으니까 알이 필요 없죠. 아, 원래 그냥 원래 좋으셨어요? 네. 근데 왜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가리려고. 좀 가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아, 근데 원래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알 없는. 아, 처음엔 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할 때 조명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반사가 되니까 턱을 당겨라, 제껴라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알을 빼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 빼면 너무 촬영하기 편하네. 그럼 오케이. 그러고 바로 뺐어요. 전 눈이 좋으니까 알이 필요 없어요. 이러고 그러고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알을 자꾸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알을 자꾸 사기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알 없이 다니기 시작한 게 그게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 토크쇼 같은 데 나가거나 프로그램 나가면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고 맞아요. 그걸로 이야기가 또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소문은 맞는 걸로 맞는 하겠습니다. 걸로. 자 이어서 두 번째 소문입니다. 이상우 씨는 어머니가 여러 명이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이건 또 진짜예요? 무슨 얘기예요 또? 어머니가 여러 명이죠. 여러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제가 장모님하고 우리 엄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을 모시고 사셨군요. 사돈이 함께 한 집에 사는 게 흔치 않잖아요. 집사람이 무남동녀 외딸이라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그러니까 와서 같이 살자고 해서 와.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럼 지금도? 지금은 이제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지금은 장모님만 계시죠. 아유, 장모님. 효자다, 효자. 그러니까요. 사실 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정말 효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소문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인기가 한창인 시절 이상우 씨는 소매가 뜯어진 점퍼를 입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인기도 많은데 이거는 뭐 톱스타 패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아드님이 옆에 옷이 뜯어지긴 했어요. 아 그리고 요즘에 뜯어진 옷들이 유행이야.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스타일로 하신 건가요? 그게 좀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옛날에 얼마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라고 이제 물어볼 때 한 번씩 대답했던 얘긴데 길 가다가 중딩들 고딩들 이거 하교하는데 학교앞을 지나가게 돼. 거기서 잡힌 거야. 아니 일부러 지나간 거야 그 시간에? 아니 아니 그게 누구한테 가다가 내가 설마 그걸 일부러 내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아, 인기 확인하려고. 아니 그때는 막 피해 다닐 때였으니까. 근데 딱 잡혔는데 양쪽에서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양복이 팔이 떨어져 나가. 어떻게?
조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끼가 됐어. 이게 조끼가 됐어. 어머. 이런 얘기 들으면은 도훈군은 믿어져요.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그랬을까? 아, 뭐 약간 과장하겠죠. 뭐가 과장이야, 있는 그대로 얘기하더니. 대충 고개 끄덕이면서. 아니야, 진짜 그런 게 있었어. 야, 그 당시에는 그랬어. 야, 예전에 차 타고 가다가 초딩들 나올 때 가다가 그 100m 전 한참 떴을 때. 거기에 초등학교 1, 2학년들. 어. 그 친구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때가 나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 요런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차에 그냥 다 올라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왜 차 뒤에 안테나가 이렇게 쭉 나왔다. 맞아요. 그 안테나 다 부러지고. 그래서 내가 안에서 그 저기 경찰 불러가지고 와서 떼가고. 그것도 뻥. 아니 그런 사건들이 정말 많았어. 근데 말씀 듣는데 이제 도훈군은 그냥 아 예예예 예, 예. 이런 느낌. 예. 지금은 경호원들이 항상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경호원들이 없었거든. 맞아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그 시절에 그 가수 이상우 씨가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콘서트를 하는데요. 진짜 앞으로 가수로서의 계획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70살까지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셨고. 아니 뭐 특별하게 뭘 어떻게 뭐 거창하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가수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노래도 계속 할 거고. 시청자분들께 그러면 한 말씀. 아니 뭘 또 부끄럽게 그런 거죠.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랜만에 노래를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계속 노래는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술 먹고 노래해서 그게 문제죠. 이제 무대에서 제대로 된 노래를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